회사에서 팀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하나의 팀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, 성공적인 팀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? 라는 질문이었어요. 하나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, 팀장, 그리고 또 하나는 멤버들끼리 되게 잘 지내는 거. 멤버 간의 화목, 둘 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이유, 우리나라 말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영어 문장 여기에서 보시고, 첫 번째 이유는요, 밑줄은 사람들이,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. 밑줄은. 파란색 부분은 뭐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은 회사의 재정적인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를 보면요, 밑줄은요, 사람들이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대요. 파란색 부분은 빼셔도 좋고 넣으셔도 좋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 회사가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지요. 이 회사라는 단어, 파란색 문장의 company라는 단어는 팀으로 바꾸셔도 되겠죠.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밑줄인 사람은 조금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대요. 이 세 문장은요, 제가 시험을 워낙 많이 봐서 이 세 문장으로 만점 받은 적이 몇 번인지 세지는 못해요.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세 문장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쉽게 만점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 세 문장은 넣으시는 게 좋고 밑줄 부분을 응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번 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다시 한번.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랬는데 내가 만약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골랐다. 그러면 1번 이유, 이유 1번에 한번 대보실게요. 경험이 많은 팀장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? 그렇지 않겠어요. 당연하죠. 두 번째 이유를 봤더니 경험이 많은 팀장과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? 너무 좋은 문장 아니에요?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경험이 많은 팀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? 있겠죠. 되게 논리적인 아주 좋은 문장들입니다. 그런데 이런 문장들을 이제 시험에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 외워간 티를 막 내면서 한 단어 한 단어씩 first of all, 밑줄 allows many people to come up with high quality ideas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점수 잘 나올 수 없고요. 유창하게 말하는 정도는 연습을 해 가셔야 돼요. 자, 다시 들어보실게요. 이유 1번, first of all, an experienced leader allows many people to come up with high quality ideas and products. 이렇게 좀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연습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선택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아쉬우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. 직원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아요. 화목해요.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이랬을 경우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을 만들 확률이 함께 만드는 상품과 아이디어이니까 확률이 높아지겠죠.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다면 사이가 서로서로 좋은 팀원들은요,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이유를 보면 화목한 직원들은요, 문제점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회사 관련, 실력 관련, 능력 관련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 세 문장 연습을 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